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최 씨는 전 남편인 정윤혜 씨와도 재산 분쟁을 벌였죠. 자, 이 가족 재산을 두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김지아 기자입니다. 최순실 씨는 지난 10월 말 딸 정유라가 강원도 평창군 땅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. 모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한 땅으로 실거래가는 10억 원이 넘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정 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이에 최 씨가 담보를 내지 않아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. 최 씨 측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 씨를 꼬셔서 땅을 팔게 할까 봐 경고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최 씨는 전 남편인 정윤혜 씨와도 재산 분쟁을 벌였습니다. 이혼 2년 뒤인 2016년 2월, 정 씨가 돌연 최 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낸 겁니다.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손은 취하했습니다. 최 씨는 2004년 재산 70%를 딸에게, 30%를 남편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썼다가 이혼 뒤 딸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고친 적도 있습니다. 독일 도피 때도 이 유언장부터 챙겼습니다. 최 씨 가족이 줄곧 재산을 우선순위에 두는 배경에 재산 형성 과정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TV조선 김지아입니다.